와서 창기가 편해져야 하는데 저까지 몰랐고요. 마지막에 저한테 넘겨주셨어요. 네. 우리 김현수 선수가 마지막에 타선 들어올 때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. 상대팀에서 또 선수 교체가 있었고요. 시간이 좀 걸렸는데 대기 타선에서 어떤 생각을 좀 제일 많이 한 것 같습니까? 침착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. 그리고 투수는 실수를 하나의 사람 반응을 던지지 않기 때문에 주저갔으면 공 하나에 무조건 승도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. 그 집중력이 정말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. 6월달 또 우리 김현수 선수도 굉장히 잘했는데 6월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좀 보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선수들 워낙 잘했고 저희 팀 성적 좋아서 기분 좋았고 5월달도 제가 안 좋았지만 팀 성적 좋아서 좀 괜찮다고 생각하고요.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잘하든 못하든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. 내일도 이길 수 있도록 준비 잘 할 거고요. 또 이겨서 또 내일도 다른 선수가 반상 인터뷰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에디테이스!